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홍보나 광고가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또 열심히 일하셨던, 지금은 이제 다른 떠났죠. 곳으로 옮기셔서 네, 저를 버리고 가셨습니다. 네, 더욱 훨훨 날고 계신 네. 우리 신영증권의 박소연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뼈 아픕니다. 네, 예전에 우리 박재영 차장님 참 아끼던 후배였죠. 아, 네, 뭐 후배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모시고. 네.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잘... 네,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한투에서 굉장히 또 열심히 일하는. 아, 네, 예전에 참 제가 참 같이 일해서 영광이었죠. 네. 아, 그렇습니까? 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아, 우리 박재영 사장님 여전히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계신 거죠? 그럼요. 네. 아직 차장이죠. 네. 아, 왜 또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자꾸 이사님 정품... 계신데. 지금 16년째인가요 차장이?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과 함께 일단 매크로 상황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전체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건데. 그럼요. 우리가 이유도 모르고 맨날 이렇게 왜 떨어지나 왜 올라가나 이걸 그냥 내 종목만 바라보고 내 섹터만 바라보선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큰 그림을 그려야죠. 네.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변수들도 좀 살펴보고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비교해 볼 만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을까요? 아, 네.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첫 번째 네.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근데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최근 10년간은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정치적으로 좀 싸웠는 듯 하지만은 결국에는 합의하지 않을까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도에 뭐 디폴트가 난 건 아니지만 네. 그 한 열흘 정도 연방 정부가 아. 폐쇄가 되면서 심각했죠. 그때 한 달 굉장히 어려웠던 맞습니다.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가만 되짚어 보니까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과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공통점이 꽤나 많더라고요. 아. 어떤 점이냐면 사실 이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거를 그냥 원론적으로 되짚어 보시면 돈을 쓰려고 하는 자 민주당이고요. 네. 그리고 돈을 좀 못 쓰게 하려고 내지는 예산을 깎자고 하는 자 이게 이제 공화당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돈을 쓰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이고요. 네. 돈을 조금 깎자고 하는 자가 하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음흠. 통상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2011년도처럼 민주당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2011년과 또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요. 하원 의장이 신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아, 신임 하원 의장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보통은 처음 하원 의장을 맡게 되면 의욕이 앞서나? 의욕이 앞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하원 의장에 당선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아. 보통 이제 공약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여론에 사실 조금 귀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 네, 그리고 네, 네. 내가 취임을 할 때 했었던 거를 좀 공약을 지켜야 되는 아. 상황.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케빈 메카시라는 분이 네. 뭐 하원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낸시 펠로시 이어서 일단 하원 원내대표가 됐을 때 작년에 투표를 제 기억으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했어요. 아,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네, 한 번에 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제 왜 그때 한 번에 안 됐냐면 지금 현재 공화당 당내의 트럼프 추종 내지는 이제 극공화주의자들 세력이 아,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민주당이랑 제대로 협상할 수 있겠어? 조금 더 파이터 넘치는 사람을 우리는 원해라고 하면서 합의를 안 해준 거예요. 아, 강경파로 네. 원했군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 스피커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뽑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재투표, 재투표, 재투표하는 상황이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내년에 민주당이랑 협상을 할 때 반드시 예산 삭감, 지출 삭감을 하도록 내가 좀 독려하겠다. 그리고 내가 협상을 이끌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원의장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공화당은 지출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아껴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네, 네. 왜냐하면 많이 쓰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 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세금 많이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좀 특수적인 상황이 있긴 했지만 민주당이 돈을 많이 쓴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은 돈을 너무 많이 써
있어서 인플레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인플레가 발생한 것도 모자라 지금 현재 보면은 법인세도 올렸지만 주식 보유세를 지금 매기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unrealized gain이라고 해서 주식을 샀는데 올랐어요. 아직 팔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팔지도 않았는데 이거에다 세금을 네, 거기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 말고도 또 있어요.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자사주 매입에도 1% 총액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바마 당시보다 더 사실은 좀 극단적인 증세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약간 자본주의 정신은 어떤 미국을 좀 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공화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의 이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네. 2011년에도 공교롭게도 존 베이너라는 분이 하원 의장을 좀 처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 뭐 당선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공화당 극렬주의자들을 보통 그 당시 티파티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티파티 쪽에서 강경 대응을 해라. 내지는 오바마의 발목을 확실하게 잡아라 라고 하면서 합의를 끝까지 안 해줘서 결국 디폴트를 면하긴 했지만 디폴트를 안 가려고 한 열흘 정도 연방정부 폐쇄해서 출근하지 말라고 우리 월급 못 주니까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실질적으로 이 월급 지급이 안 됐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미국 신용등급도 강등이 되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금리도 급등락을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했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은 민주당 그리고 이제 하원은 공화당 그리고 신임 하원 의장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공통점인데 뭐 오늘 오다 보니까 이제 곧 합의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걸 보면서 합의를 하더라도 공화당의 지금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합의를 하려면. 네. 근데 이제 공화당은 사실상 요번에 지금 합의 조건이 대충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부채 한도를 2년은 올리되 일단 지출 수준을 재량적 지출 수준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삭감은 삭감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못 쓰는 거니까 네. 거기에다가 코로나 때 지금 쓰려고 했는데 못 썼던 불용액 그것도 지금 회수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기의 어떤 방향으로든 합의가 돼도 조금 정부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 경제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채 한도 이슈를 보게 되면 2011년도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잘 합의가 되면 뭐 문제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이게 본질적인 이슈는 뭘까? 결국에는 공화당은 돈을 쓰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부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슈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공화당의 요구사항을 아마 민주당이 결국은 들어주게 될 것 같다. 그렇죠. 어느 정도 들어주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지금은 결국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합의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돈을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합의를 거의 못할 거기 때문에 중간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공화당은 결국에는 지출을 삭감하고 네. 내지는 지출을 동결하고 어느 정도 불용액도 회수하고 이런 것들을 바란다는 거죠. 결국 이제 양쪽에서도 조금 벼랑 끝 전술을 하는 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해서 니네가 합의 안 해줘서 결국 저 부채 협상 결렬되고 지금 부도나게 생겼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 프레임으로 가면 또 선거에서는 어쨌든 유리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민주당은 지금 그런 프레임을 좀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사실상은 인플레를 발생시키지 않았느냐. 결국에는 이 인플레 발생의 책임은 바이든 행정부에 있다라는 거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계속 돈을 쓰다가는 세금은 계속 올라간다. 당신들 지금 인플레 때문에 힘들잖아.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다가 엎친 듯 엎친 격으로 금리까지 올렸고 세금까지 더 부과하려고 해. 이거 만족해? 라고 지금 정치적인 쟁점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6개월 남기는 했지만은 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부터 정치적인 쟁점화를 하면서 대선 레이스까지 가려고 하는 좀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인 디센티스가 이제 대선에 나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미 내년 대선 레이스는 지금 시작이 됐고 이 부채한도 이슈가 사실 대선 레이스의 좀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물러서면 사실상 안 되는 양당의 그러니까. 상황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바이든은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네,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물론 이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중에서 안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이 정도면 뭐 크게 뭐 다른 대통령보다 많이 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중요한 건 지금 민심이 별로 좋지가 않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주가로 보면 사실 나스닥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한 대여섯 개 종목이 끌어올린 상승이라서 사실상 지금 민생은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봤을 때 서로 양보를 안 하는데 바이든이 지금 사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바이든이 지지율이 올라온 게 사실 IRA하고 막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이든이 양보를 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양쪽 다 되게 진퇴양난이어서 진퇴양난 어려운 말 하나 나왔습니다. 양난 네 진퇴양난입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피치가 이제 미국 신용등급 네 맞습니다.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네 지금 뭐 신용등급을 낮춘 건 아니지만 낮출 네.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에 대한 하향이니까 내가 보고 있다 너희 네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2011년에도 실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 적이 있었고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중국 신용평가사는 실제로 내리기도 했더라고요. 아, 중국의 신용평가사. 네, 물론 중국 보복이네. 그건 보복. 네, 물론 중국 신용평가사가 뭐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력이 있느냐는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부채한도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실제로 이게 합의를 했다 해도요. 이거 이제 돌아가서 설명해야 되고 설득 얻어가지고 실제 이제 의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공화당 당내 의원들을 좀 설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될 경우 그리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두 가지를 만약에 나눠서 좀 보면 만약에 협상이 되면 그나마 시장엔 괜찮아요? 아니면 협상 되면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결국 어마어마한 또 채권 발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상당히 뭐 채권 금리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영향은 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협상이 되면 오히려. 네, 실제 그런 네. 의견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단기적인 수급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이슈로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협상의 방향을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이기는지, 민주당이 이기는지, 공화당이 이기는지. 그렇죠.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결국엔 협상의 방향이라는 거는 돈을 더 쓰는 방향이냐, 안 쓰는 방향이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공화당이 확실하게 돈을 못 쓰도록 발목을 잡는 방향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사실은 지출 감축은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부채 한도는 정부 지출이 코로나 이후 계속 되었던 이 정부 지출이 일단 줄어드는 하나의 좀 변곡점을 맞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민간 경기도 좋은데 일단 정부 지출이 줄어들고 그러면 투자 하나 봐야 되는데 최근 뭐 내구재 주문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둔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잘 버티고 있었던 경기가 실제 부채 한도 를 상향을 하는 가운데 지출삭감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글로벌 경기 그리고 미국 경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 편인 거죠. 네네. 하여튼 뭐 이 협상이 뭐 크게 뭐 별일 아닐 거라고 보는 분들이 일단은 아직은 이제 대다수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우리 이사님 말씀처럼 잘 한번 좀 지켜. X데이트는 6월 1일이 맞다고 보십니까? 네, 근데 X데이트가 네. 6월 1일이라도 사실 네. 여러 가지 뭐 속된 말로 꼼수 같은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비자금? 사실 2011년도에도 네. 결국에는 이 디폴트를 안 시키려고 출근 안 시키고 월급 못 주니까 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을 어떤 식으로든 쟁여놓고 시간을 벌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준비는 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네. 돈이 좀 있는데 옐런이 블러핑 치려고 너희 빨리 공화당 너희 포기해 이러려고 6월 1일로
해놨다는 이야기도. 뭐 내부 사정은 알 수는 없는데요. 근데 뭐 굉장히 다양한 방안이 얘기가 나와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사실 지금 미국도 우리 1분기에 2차 전지만 끌어올렸듯이 미국도 지금 뭐 엔비디아만 급등하고 있고 기술주만 막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뭐 사실 기술주라고 하기보다 그냥 AI와 반도체 딱 두 개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 주도주가 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주도주가 이제 이게 딱 섰을 때 그 옆에 그 종목들로 온기가 확산되는 장이냐 아니면 정말 주도주 혼자만 올라가는 장이냐 그걸 가지고 시장의 건강 상태를 파악을 보통은 하는데 그 도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이제 보고 계시는 차트가 도표 1번 S&P 500 지수와 동일 가중 지수 상대 강도인데요. S&P 500 지수는 아시겠지만은 시가총액 가중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가 올라가면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구조이고 중소형주가 올라가도 영향을 많이 못 주는 지수인데요. 우리 코스피도 같은 방식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대형주 움직임에 따라서 너무 지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예,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지수를 보기 위해서 동일가중 지수라는 것들을 보통 만들어요. 이퀄 웨이트. 그래서 이 동일가중 지수는 결국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동일한 가중을 가지고 지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지수의 상대 강도를 비교해 보면 시장 탄력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이 S&P 500인데 이게 올라가더라도 초록색 동일가중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이 계속되면 사실 시장의 건전성은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상승이 오래 못 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정도는 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물귀신 작전처럼 아래쪽으로 그냥 끌고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시장 탄력이 한두 종목에 집중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고꾸라진다라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건데 이 동일가중지수 상대강도 초록색이 지금 3월 이후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3월이라는 거는 SVB 사태 있었을 때 뱅크런 사태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지수는 좀 올랐어도 사실상 이게 건강한 상승인가라는 부분들을 조금 걱정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차트를 밑으로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표 2번인데요. 나스닥 지수와 그 캐시오드 아시죠? 네, 캐시오드의 알죠. 가장 유명한 ETF인 아크 ETF입니다. 네, 그래서 ARKK인데요. 보시게 되면 2021년도 초까지는요. 아크 ETF와 나스닥 지수가 정말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스닥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제 아크 ETF가 못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2021년도 하반기부터였고요. 사실 이때부터 뭔가 균열이 있었던 거죠. 근데 21년도부터 잘 견디다가 결국에는 부러졌고 2022년 지나고 23년이 됐는데 사실 나스닥 지수 최근 올랐죠. 보시는 것처럼. 근데 아크 ETF는 지금 거의 못 오르고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 때문에 그런가? 뭐 테슬라 때문에도 그렇고요. 아, 테슬라 워낙 많이 갖고 테슬라 있죠,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그 오늘 뭐 기사 보니까 이 아크 ETF에서 엔비디아를 많이 들고 있었는데 작년 그래요? 말에 다 팔았다고요. 뭐야. 그래서 사실상은 좀 이 판단 미스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 나스닥과 아크 ETF가 같이 갈 때는 이 조그만 성장주들 정말 중소형 사실 성장주들까지 온기가 확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굉장히 따뜻한 시장이거든요. 온기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초대형주 한 대여섯 개 그 정도만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머지로는 지금 온기 확산이 없다라는 거라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건강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데 아 이거를 편안히 제가 좀 추천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한번 보여드리고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2017년도 지수 많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확 꺼졌잖아요. 2018년. 아 그랬었어요? 네, 그런 적들이 있었고. 돈나무 누나. 돈나무 누나. 영. 돈나무 누나. 영 회복이 안 되네 그 누나는. 아 그게 또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돌아오면 또 돌아오겠죠. 네. 근데 금리 상황은 지금 시장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우호적입니까?
사실 최근에 금리가 올라오는 거는 네. 야, 3월 달에 SVB 때문에 이제 은행위기 벌어지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 네. 라고 하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시장이 좀 건강하게 회복된다라는 징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 명목금리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실질금리라는 거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실질금리 제가 차트를 좀 갖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실질금리가 이제 2년물 기준, 5년물 기준, 10년물 기준, 30년물 기준 이 실질금리라는 거는요. 인플레이션 대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금리 수준이냐. 보통은 이제 팁스 채권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해치 채권의 금리를 이 실질금리 대용치로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뭐 지금 5%의 금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인플레가 한 4%면 내가 느끼는 금리 수준은 1%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실질금리가요. 작년에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확 망가졌었는데 올해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소강 상태를 보였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래서 이 올해 들어서 이 소강 상태인 이 구간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장이 많이 반등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주들도 막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여기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연두색이 있는데 이제 2년물. 이 2년물 금리가 지금 작년 고점을 이번 주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실질 금리, 사람들이 느끼는 금리 수준이 경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다시 올라오고 있고 이 얘기는 신용의 어떤 상태, 크레딧의 상태들이 다시 좀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좀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라는 실질적인. 그렇죠.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네.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보다 금리가 더 높아진다라는 건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지금 6월 달에 원래 금리 인상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다가 네. 뭐 부채 한도도 해결되고 지금 뭐 은행 얘기도 약간 잠잠해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확률 그러니까 이제 5.5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지금 선물 시장에서 51% 정도의 확률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6개월물 초단기 금리 네. 미국의 T-bill 지금 한 5.4%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모든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준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채 금리. 미국채 금리는 지금 한 3.8에서 3.9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 3개월물, 6개월물 금리와 미국의 10년물의 금리차가 역전이 150bp나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 저는 결국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좀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0년물 금리는 지금 현재 경제의 건강 상태입니다. 네. 아, 지금 한 3.8 정도면 그나마 견딜 수 있어. 한 3.8 정도로 그 대출금리 일으켜가지고 집 산다고 생각하면 할만하네 이렇게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견딜 수 있는 10년물의 금리 상태는 한 3.8, 3.9 정도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차입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내가 내야 되는 금리 수준 그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그것이 지금 사실은 5.25에서 5.5로 지금 올라가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한 3.8 정도밖에 안 나오는 시장에서 지금 차입을 5.25 정도 5.5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역마진이 지금 벌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역마진이 사실상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고 역마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이렇게 실질금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에 위험자산에 좋은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최근까지 실질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슬슬 밀리면서 하강을 했던 것이 지금 위험자산에는 굉장히 좋은 이슈를 줬었다. 그런데 네. 최근 다시 이 금리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데 네. 그 시점이라는 게 사실 장단기 금리 역전된 거는 꽤 오래된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벌써 1년 넘었지 않나요? 1년 넘었나요? 그러니까 네. 그 역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역전 폭을 봐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작년에도 문제가 있을 거다, 문제가 있을 거다 했는데 작년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네. 근데 올해 사실은 역전 폭이 좀 좁아진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이제 안 올리게 되면 차차 좋아질 거니까. 근데 연준은 나 계속 올릴 건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역전 폭은 좀 더 커졌고 네.
3월 달에 한번 이게 변곡점이 올 수 있는 이슈가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폭을 견디지 못하는 은행들에서 뱅크런이 일부 있었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있었고,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 못 막으면 진짜 큰일 난다 싶어서 재무부가 결국에는 개입을 해가지고 막아주고 은행도 JP모건이 인수하면서 얼추 지금 해결은 됐는데, 이러한 3월 달에 일어났었던 문제가 해결됐다라기보다 그 3월 달에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났었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견디기 뭐 어려운 수준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사실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원인물이 그대로면 결과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질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지금 가는 종목들은 뭐 거의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탄 수준으로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종목을 제외하면 시장이 좀 건강하게 상승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좀 짚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5월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시장 많이 올랐는데 사실 한국, 일본 제외하면 그렇게 오른 시장이 예, 좀 주변국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 뭐 시장의 에너지가 그렇게 지금 건강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 시장의 에너지가 건강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하반기에도 역시 그 에너지는 좀 이어지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될 건가? 저는 연준이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리고 한두 번 정도는 사실 내려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레고랜드 부동산 PF 때문에 엄청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다가 정말 부동산이 난리나게 생겼으니까 3.5까지 올리다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은행들도 대출금리를 내려주면서 이게 이제 위기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사실은 한 번 터지고 판단을 잘한 겁니다. 이 영국도 똑같은데요. 작년 영국 9월 달에 연기금 문제 생겼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역시 사실은 장단기 문제거든요. 연기금이 장기 채권을 많이 투자했었는데 단기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쓰다가 진짜 통째로 날아갈 뻔 했다가 결국에는 영란은행이 아, 다시 QE 해줄게 라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됐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도 약간 그 지금 변곡점 내지는 어떤 그 지금 선상에 놓여 있는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문제가 어려워 보여도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이 역마진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면 이것들은 자연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제가 안 좋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이 부분이 사실은 해결되면 생각보다 시장은 쉽게 사실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제 조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하반기에 좀 면밀하게 보시면 아마 바텀 피싱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바텀 피싱이라는 거는 저가에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저가에 잘 샀는데 저가라고 다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주로 이제 어떤 친구들이 이제 바텀 피싱에서 만약에 걸렸다면 좀 다시 반등을 좀 탄력적으로 할 친구들로 보십니까? 네, 뭐 사실상은 저는 뷰는 변함없는데요. 계속 투자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가 답이다? 네. 그 예를 들면 사실상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잡기 위해서 이 난리를 폈던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완전히 안 잡힌 상황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억지로 금리를 다시 내리거나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마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 인플레를 거의 다 잡아가는데 다시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플레는 안 잡힐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야 이게 억지로 잡으려고 했다가 시스템이 난리 날 거를 한번 경험하다 보면 억지로 잡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공급망을 재구축해서 결국에는 생산을 늘리고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주도주군이 재편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으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소비재가 되기는 아주 어렵거든요. 네. 최근 미국 시장 보시게 되면 뭐 나이키, 풋로커, 그리고 이제 뭐 VF, 지금 뭐 신발 업체, 패션 업체, 의류 업체 주가 아주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이 되면 소비자들은 계속 사실은 빨대 꽂아서 좀 이 기가 빨리는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 지갑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장에서는 소비재가 주도주가 되기는 아주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네네네. 근데 그 대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뭐 미국이 IRA 했지만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게 IRA거든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결국에는 인플레를 잡으려면 투자를 하고 생산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가 주도주가 되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반도체를 자국에서 직접적으로 확충을 하고 그리고 이제 AI라는 어떤 좀 마중물까지 나와주니까 더 이런 흐름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2차 전지 이후에 반도체라는 새로운 주도주가 좀 선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공급망 재구축 위주로 저는 시장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뭐 기계 인프라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자본재 섹터와 소부장 섹터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바텀 피싱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가가 엄청 좋은데. 아,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에서 계속 네. 가기보다는 네. 사실 조정이 시장 조정이 있게 되면 저는 가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네. 자본재하고 소부장. 소부장. 네. 소부장은 소부장도 이제 뭐 반도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있잖아요. 네네. 둘 다 괜찮습니까? 뭐 사실 저는 근데 이제 두 가지 섹터는 약간 이번에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출삭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의 지출삭감을 할지는 아직은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라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약간 이런 그 공급망 구축 이런 부분들을 좀 건드리게 되면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을려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출삭감의 내용이 어떨지를 저는 좀 면밀하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IRA 보조금 안 준다 그러면 근데 사실, 뭐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된 거라서 네, 그 정도에 그렇게 이제 뒤집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세부 사항에 대한 조정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는 봐야죠. 상한을 네. 뭐 좀 정한다든지 뭐 이런 건 좀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공화당에서. 네, 뭐 제가 아직 그 IRA에 대해서 뭐 지금 얘기가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 걱정은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아직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RA 관련해서 약간 좀 우리의 목소리가 요즘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 깎을 때가 그밖에 없는 거 아니냐. 워낙 또 그게 금액이 크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좀 깎을. 공화당이 제시한 네. 거는 뭐 이제 복지 관련된 거 지금 뭐 무조건 그 주지 말고 며칠 이상 일한 사람한테만 뭐 그 뭐죠 쿠폰 식세 뭐 그런 거 주고 뭐 그런 거 깎으라고 하는 거라서 네. 사실 IRA는 안 건드릴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되죠.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깎을 건 깎아야 되면 이게 이제 뼈를 취하고 살을 내준다 뭐 이런 네. 것도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뭐를 지키고 뭐를 버릴 거냐 아마 그거를 사실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아마도 이제 IRA는 좀 정체성과 같은 법안이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는 못할 텐데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죠. 어떤 식이 될지. 아유 그거 버리면 2차 전지 큰일 납니다. 자동차도 2차 전지 큰일 나면 또 네네네 네, 안 됩니다. 자, 하여튼 뭐 IRA 등등도 우리 저 이사님께서 잘 좀 지켜봐 주시면서 혹시 변화가 생기거나 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갈 것 같다고 하면 꼭 저희한테 좀 미리 좀 알려주시고 저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워낙 큰 뉴스라 그냥 지나가기 좀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사님이 그 뭐죠? 그거 뭐요? 그 종이 비행기 모양. 종이 비행기 모양. 텔레그램이요? 텔레그램. 아,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텔레그램 뭐 엄청 열심히 하세요. 스마트 브레인 큐를 드시라니까요. 네. 텔레그램 보면 다 알려주죠. 아. 안에 중요한 뉴스 나오면 또 올려드리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저 이사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이제 6월 이제 하반기 이제 시작이 되니까 6월부터
뭔가 이렇게 저 중요한 뭐 이벤트들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혹시 예상을 좀 하시는지.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6월 중순에 이제 FOMC가 있으니까 13, 14죠. 네, 맞습니다. 네. 그 5월 달 올리고 이제 그만 올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 상황을 보면 또 한 번 올리겠다라는 얘기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네. 사실 그 시장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페드워치나 이런 거 보면 너무 그들이 너무 앞서가고 막 그래요. 그 너무 과해. 얼마 그러니까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가능성 뭐 3% 그 정도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50%까지 올리고 근데 뭐 점도표 보면 5.25가 끝인데 점도표를 믿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저도 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네. 사실 시장은 올리지 못할 거다가 아니라 벌써 내린다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앞서가. 너무 앞서. 그래서 이제 정말 내릴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지금 어제도 지금 한은 금통이 있었지만은 내릴 계획 없다라고 총재께서도 얘기하셨거든요. 매우 매파적으로.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 좀 너무 앞서서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좀 뭔가 문제가 사실 생겨서 내리게 되거나 아니면 시장이 이제 실망을 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네, 네. 시장이 이렇게 앞서가는 건 원래 맨날 그래 아니면 조금 장이 안 좋을 때는 더 먼저 이렇게 간절한 마음에 더 많이 앞서갑니까? 시장이 사실 이 앞서가는 경우가 거의 더 많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과도하게 기대를 하거나 내지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죠. 저도 지금 금리는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기대를 하는 건데 근데 어찌 보면 정책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해관계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아까 하는 이야기 하셨는데 하는 3.75 그 8명의 위원들이 모두 다 3.75는 열어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3.75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사실은 인상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네. 신영증권은 네. 근데 이제 시장의 인하 기대가 너무 좀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억제하시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너희 지금 이렇게 까불면 나 한 번 더 올린다 막 이 한 요 네.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인상을 할 만큼 사실은 저희 경기 여건이 그렇게 좀 무르익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함부로 인하 비율을 좀 가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경계성으로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이제 6월이 막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우리 이사님 말씀처럼 바텀 피싱을 한번 좀 준비할 거거든요. 또? 그 시기는 혹시 당연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니면 조만간 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실제 금리가 지금 직전 고점을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6월 FOMC가 한 3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6월 FOMC 좀 전후가 약간 좀 걱정은 된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쯤이 잘 집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 네, 뭐 상황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일 날 그거잖아요. 소비자 물가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금리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 근데 소비자 물가가 높았어. 그러면 좀 무서워해야 되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영국이나 유럽 쪽은 물가가 안 떨어져서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도 헤드라인 물가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코어 물가, 핵심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고 헤드라인 물가보다 오히려 높고 그래서 물가가 과연 잡히고 있는 거 맞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저희가 잘 13일 네. 그때쯤 돼서 다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 때 어쩌면 기회가 올 수 있다. 이삭줍기가 가능할 네. 때가 있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때 정프로님이 이삭을 줍는지 안 줍는지는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지표도 또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이삭 주었는데 그때가 또 꼭지일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이사님과 요 정도 같이 하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그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소연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나도 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